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입니다. 이 방향으로 170m 걸어가시면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이고요. 오늘 매물에서 상인역까지는 357m 거리로 도보 3분 내지 4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자, 지금이 이제 오전이라 거리가 한산한데 저녁이면 젊은층 인구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주변으로는 이제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잘 갖춰진 곳이고요. 상인역 앞에는 상인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각종 준종합병원,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공원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인동 달배 어린이 공원입니다. 달배 공원 뒤편 오늘 매물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매물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가고 있는 이 골목길은 이제 6m 통과도로고요. 자, 공원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24시간 편의점부터 해서 이 동네 이제 전체가 이제 먹자 골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원 이제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오늘 상가주택 소개할 상가주택이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매물은 공원이 내 집 앞마당처럼 이제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 건물의 가구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층은 이제 상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가 유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오늘 상가는 이제 1, 2층 복층으로 약 36평 정도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이제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에는 이제 투룸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이제 주인 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5층에는 주인 세대가 이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복층 부분을 분리하여 미니 투룸으로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건물의 가구 구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m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3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외관은 전면과 이제 양측면에 청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 출입문 쪽에는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건물 후면부는 이제 스톡 플렉스로 마감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 블럭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자, 주차장 층고는 이제 불연재로 SMC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 한쪽 벽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비용 아끼지 않고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주차는 이제 총 6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펜스를 쳐 놓으셨는데 이 공간 상가에서 이제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앞쪽에 보시면 이제 주차 차단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외에 주차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 차단기 설치를 잘 해 놓으셨고요.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8채널 CCTV 설치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이제 직접 거주 목적으로 건축을 하셔서 그런지 건축 비용 아끼지 않고 복도 쪽에도 이렇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재를 사용해 놓으셨어요. 건물 매매하고 난 후에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다 보면은 타일 깨짐 현상으로 하자 보수 비용이 많이 이제 발생하곤 하는데 오늘 건물은 그런 단점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2층이고요. 201호 1층과 같이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부분이고요. 202호 원룸 그리고 203호 투룸으로 상가를 제외하고 총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가시죠. 자, 3층은 이제 301호부터 2호 그리고 303호, 305호 전체 이제 투룸으로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이제 501호 주인 세대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502호 원룸 한 가구로 이제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보시면은 옥상 부분도 위쪽으로 보시면은 기둥 부분을 콘크리트로 이제 마감하고
천정 부분에 오시면은 이제 투명 아크릴로 비나 눈이 와도 이제 벤치에 앉아서 티타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아주 잘 해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하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 거주하실 분들은 야채 심어두고 조금 전 이 공간에서 이제 가족들과 삼겹살 파티 할 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이 주인세대 복층 부분인데 현재 투룸으로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요. 면적은 약 18평으로 굉장히 사이즈 좋은 투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주인세대 거주하고 계신 관계로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 투룸 다섯 가구, 주인세대 하나 총 아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복층 분리된 투룸까지 합하면 총 열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230제곱미터, 구단위로 69.5평, 건물 연면적 453.46제곱미터, 구단위로 137평, 사용승인 2019년 10월 15일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5억, 융자 6억 9천, 보증금 3억 3,100만원, 인수가 14억 7,900만원, 월수입 639만원의 은행이자 2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2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비록 인수가 가격은 높지만 주변 생활 인프라와 주변 시세를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건물이고요.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먹자 골목을 접하고 있어서 젊은 층 인구가 많은 동네고 1인 가구가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공실 걱정 없이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제 검은색 건물이 이제 롯데시네마 건물이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인 내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 상인 내거리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큰 건물이 상인 롯데백화점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어떠신가요? 수성구 다음으로 제2가 학군인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